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는 상한가 종목도 좀 꽤 나오는 것 같고 하한가 종목, 하한가 부분까지 지금 급하게 내려간 종목도 상당히 좀 나오고 있어서요. 개별 종목은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점도 항상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좀 포인트, 현재 시각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을 봤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선물 쪽에서 장중한 때 만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고요. 현재는 9,700 계약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현재는 코스피 쪽에서 2,600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1,190원 중반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김세원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일단은 좀 주말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쪽으로. 예. 네.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는 그 1.4% 하락 출발했고요. 근데 그 10시 반 정도에 그 급등을 했는데 반등세가 조금 강했습니다. 장중에 그 한 1.6%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이유는 그 중국 증시가 그 개장을 마이너스 한 8% 정도에서 네. 했는데 그 낙폭이 추가되지 않고 그 반등을 주었다가 이렇게 조금 가격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낙폭이 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안도감이 있으면서 왜냐면 10일 동안 중국 증시는 개장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반등을 보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우리는 먼저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예, 지난 금요일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도를 찾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상당히 좀 많은 국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국들은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중국인들을 입국을 금지시키고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단계별로 조치들이 있는데 네. 중국은 정말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과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조치들이 세 가지로 보통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모두 금지하는 조치가 있고 이게 가장 그 좀 강한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다음 단계는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들만 이렇게 그 금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후베이, 허베이성 그 지역만 다녀온 그런 사람들을 그 금지시키는 그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과 한국이 속해 있죠. 네네. 그래서 가장 심한 거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중간 단계가 뉴질랜드, 이스라엘 그리고 허베이만 조금 조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일본과 한국 그렇게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뉴스였던 게 그 홍콩에서 이제 그 환자가 15명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 홍콩에서도요? 네, 홍콩이 네. 15명, 국내랑 조금 비슷하죠? 네, 확진자를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네. 거기 그 홍콩의 병원 직원들이 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중국인들은? 네네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홍콩도 일단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네. 밀집돼 있고 네. 그럼 위험이 요소가 있죠. 하지만 그리고 또 병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확진을 한다면 그것을 다 대처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으로서 병원 직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위대를 통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홍콩을 좋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일단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무증상인데 갑자기 확진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입국하는 거에서 무증상자라도 지금 현재 기침을 안 하거나 발열이 안 나더라도 그쪽 지역을 갔다 오면 중국 지역을 갔다 오면 무조건
무조건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중국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그쪽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쪽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예. 그냥 딴소리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슈가 된 지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가격을 아무리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전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복기가 네. 2주라고 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네, 경제적인 피해가 얼마 될지 지난 19년 4분기에 6% 전년 대비해서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격이 있어서 한 20%에서 30% 타격을 받아서 3.5%, 4.5%까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지가 그 정도 되는데 뭐 아웃라이어들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뭐 컨센서스는 한 2월 중반까지는 그래도 그 확진자 속도가 그 급등하는 그 구간은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3월 초까지 4월까지 이 그 확진자 수가 확 급격히 상승하는 그 구간이 네. 그때까지 일어날 것이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 속도거든요. 네, 확진자 네, 수 급증 속도인데 이게 늦춰질수록 이제 증시가 반등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는 중국 항공노선 잠정 폐쇄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4월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일단 4월까지는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현재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게 빨리 줄어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 분기를 넘겨서도 또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무튼 이코노미스트들이 드디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1분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동시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지금 현재 보면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장중한 때 또 플러스로 동시호가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기도 했었네요. 1.3포인트 빠르게 줄였네요. 1.3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동시호가 상황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17.73포인트 코스닥도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49포인트의 상승으로 645.99포인트 특히 코스닥은요. 개별 종목이나 테마로 봤을 때는 빠르게 수급이 옮겨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도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현재 플러스권의 움직임, 삼성 SDI 오늘 그리고 LG화학 실적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2차전지 관련 중국 쪽에서도 심천지수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2차전지 쪽은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 종목들이 괜찮습니다.